나누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인기 폭발했다는 신상 어묵이 야, 이게 뭐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신상품으로 내놓은 콘치즈 한판입니다. 아... 동일살 어묵 반죽에 옥수수를 송송 뿌려 골고루 섞어준 다음 우와. 통통한 모짜렐라 치즈를 가운데 길게 넣어준 뒤 치즈 큼지막하게 들어갑니다. 어묵을 뜨거운 기름에 넣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면 속에서 치즈가 삐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달콤한 시즈닝과 튀긴 옥수수, 눈꽃 치즈를 섞어 빼곡히 올려주면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흘러넘치는 콘치즈 어묵 완성입니다. 오, 인기 맛깔난 비주얼에 반해 당장 먹고 싶은데요. 손님들이 많대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런 거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 먹어봐요. 치즈 두 개. 치즈 두 개. 치즈 두 개. 아, 중량. 치즈 두 개, 청량 두 개 사시면 하나 못 들어가요. 어? 하나요? 서비스가 있어요? 와. 이렇게 하시면은 4개 가격 12,000원이네요. 시장인심 빠질 수 없겠죠? 어묵 4개 사면 한 개는 서비스. 좋아요. 4 플러스 1. 5 플러스 1. 확단해요. 가성비 굿. 더 저렴한 느낌이죠? 4 플러스 1 하면 하나는 꼭자 느낌? 4개를 안 시킬 수가 없겠네요. 스타일이 깔끔해 보여요. 아, 그게 음식에 다 나타나는구나. 그죠? 그렇죠. 아줌마들은 좀 그런 것도 봐요. 성격이 반영되는 거거든요.